여야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부터 현장의 이야기와 취재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크맨이 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말에 메타버스 시즌2 일정을 시작했는데 시즌1과 어떻게 다른지요? 네, 지금 방역이 강화된 상황이라서요. 걸어서 민심 속으로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메타버스 시즌2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정말 큰 이 관광버스 크기의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 주말부터 지난 주말부터는 이 버스나 지하철, 뭐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또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엔 서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지역, 경기도, 인천, 강원, 제주, 유세가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는데 이 일정이 사실 그동안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인사 나누는 뭐 그런 메타버스 시즌1의 장점도 있었지만 시민들과의 좀 심도 있는 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나 스킨십이 없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취재진도 많이 몰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좀 자연스러운 만남 또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재명 후보가 혼자 또 휴대폰을 들고 생중계도 하면서 이렇게 서울 지역을 누볐습니다. 예. 뭐 지하철도 타고 뭐 홍대에서는 네. 젊은 시민들과 만나기도 했던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서 지하철 타고 시민들과 인사 나누면서 홍대 입구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뭐 직장인들 아니 시민들과 얘기를 하는데 한 직장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80년대 학번인데 자신은 그때는 웬만하면 뭐 대학 나와서 웬만한 기업에 정년을 보장했는데 요즘은 너무 좀 살벌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했고. 또 돌봄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돌봄 공약에 대해서 묻고 돌봄 대상을 좀 많이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화답을 하면서 노동자의 최후 처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봤고 또 탈모 건보 적용 공약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해야 할 거다. 약값이 확 떨어지고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아니 이재명 후보랑 지하철을 같이 타서 완전히 나 횡재했다. 대통령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횡재했다고 느끼게 한다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응원 섞인 말도 있었는데요. 지지율 근데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도 수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지율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거의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에서 내려가지고요. 사실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지각을 했어요. 한 2, 30분. 왜 지각이나 봤더니 시민들 또 특히 청년들이 계속 와가지고 인증샷 셀카 찍고 인사하느라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어쨌든 이 홍대에서 국민 반상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플랫폼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힘을 쏟고 국가가 좀 나서서 이런 모순된 이런 갈등 문제들 이런 걸 좀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2030 남성들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은 여성 표심을 공략하는 일정을 소화했어요. 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가지면서 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예.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여가부 폐지론 등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 또 이는 꼭 남녀로 갈라볼 문제는 아니고 차별적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적 요소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자극해선 절대 안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뭐 풀어나가는데 특히 강조한 게 정치권에서 이걸 좀 이용해서 여기 좀 올라타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민법을 개정해서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 이것도 소확행 공약 중에 하나입니까? 네, 43번째 소확행 공약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제일 뭐 많은 분들이 기억에 좀 남아 있는 게 탈모약 건보 적용일 텐데요. 예. 뭐 그거 이외에도 계속해서 소확행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내놓은 것은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 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라고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네. 법정 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6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명에 이른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법적 대리인이 한정 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입법 최대한 서두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이 다른 이름으로 나의 아저씨법이라고 하던데 그 TVN에서 했던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유 씨가 연기했던 네, 이재한 그 캐릭터 거기서 이제 부모 빚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얘기하면서 나의 아저씨법이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뭐 그 드라마 좀 많이 보고 뭐 다 세대가 좀 많은 사랑을 보냈었는데 그게 좀 귀에 쏙 들어오게 나의 아저씨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신년 경제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새해 첫 공약의 의미를 담아서 일자리, 미래 이런 것들을 포괄한 성장정책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그동안 이 전환적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거대 담론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저성장 양극화의 근본 해법으로 기회 총량의 확대, 이걸 큰 그림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또 주가 5천 시대 이렇게 해서 555 공약 이걸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점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기 중에 이 공약을 달성할지 세부적인 정책 로드맵이 아마 내일 나올 거로 보이고요. 이 경제정책 발표가 지난 6일에 예정됐다가 내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공약의 디테일을 보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내일 이 정책 발표는 테드 강연. 테드 아시겠지만 뭐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여기 줄임말인데 연사가 청중을 가까이서 만나서 뭐 지식, 경험, 아이디어 공유하는 형식의 강연을 얘기하거든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세세한 내용도 얘기하고 정책 발표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답변도 쭉 실시간으로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건 아무래도 민주당 선대위 쪽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좀 대비되는 효과. 그러니까 윤 후보가 공약 발표할 때는 이럴 때 보면은 좀 많이 읽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좀 대비되는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 특히 지난번에 3프로TV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좀 대비됐다 이런 평가를 민주당 선대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전략도 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메타버스 일정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 이제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 그 못다한 돌지 못한 지역이나 경기도를 돌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강원도 지역을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는 15일에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원주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방문 일정을 짤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마 한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쯤 돼야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만나봅니다. 시사저널의 이원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민의힘 선대위 큰 개편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주말 중 어떤 행보들이 있었습니까? 아, 예, 정말 순간순간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난주였습니다. 결국엔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등 이른바 3김이 빠지고 후보 중심으로 상당한 조직 개편이 있었죠. 예. 또 상당한 갈등을 벌이던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인 봉합이 있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재정비를 하는 듯 공개 행보를 팍 줄인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동안 공개 행보가 딱 한 개였는데요. 토요일에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 초대전을 관람하고 장애예술인 지원 방안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다만 윤 후보가 공개 행보는 줄였지만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던 주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윤 후보의 SNS가 상당히 바쁘게 업데이트가 됐죠. 예. 다른 부연 설명은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이렇게만 SNS에 글을 올렸고 순식간에 몇만의 좋아요가 붙기도 했는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논쟁의 중심이 됐고요. 예. 또 비공개 행보였는데 토요일에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예. 밥상 물가와 방역 패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소환되는 또 하나의 논쟁을 낳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예.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딱 7자만 올려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당일 이재명 후보가 그 페미니스트 그 유튜브에 출연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과 달리 2030 남성 표심을 한번 향하는 그런 구애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논란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SNS에서 윤 후보가 그렇게 딱 7글자 올린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딱 핵심만 짚는 이렇게 공약 전달법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자, 이대 남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예. 근데 또 우려가 상당합니다. 내부에서 저도 여러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이렇게 특정 한 세대에 쏠린 행보를 하는 게 전 국민적인 선거인 대선에서 효과가 있겠냐. 이런 우려가 적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문제는 엇박자인 것 같아요. 여전히 자꾸 불안한 모습이 노출되고 있는 건데 여가부 폐지도 윤 후보가 지난 10월 경선과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죠. 예. 본인의 몇 달 전 입장과도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 또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권희룡 본부장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원래가 반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당내에서도 그렇게 좀 정리가 된 사안은 아닌 거죠. 또 불과 며칠 전까지 또 페미니스트인 심지혜 수석 부위원장을 또 영입하기도 했었는데 윤 후보가 예. 이렇게 갑자기 바뀐 모습에서 좀 진정성을 좀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어제 대변인과도 좀 말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변인은 뭐 이렇게 그래서 완전 뭐 폐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다가 뭐 어떻게 개편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윤 후보가 또 제가 하는 말만이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또 너무나 급격히 좀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좀 따라가기가 버거운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좀 어른거린다 기자들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몰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후보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기자들 사이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좀 하고 있는 방식이나 뭐 입장 자체가 뭐 이준석 대표와 봉합 이후에 뭐 급격히 좀 전환이 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사병 월급 200만 원도 결국은 뭐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건데 그런데 예, 선거라는 게 20대 남성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치우쳐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당내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뭐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좀 더 전략적이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좀 또 이런 뭐 갈등 봉합이라는 모양 이후에 또다시 윤 후보가 이렇게 너무나 바뀐 모습,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멸공 챌린지. 이게 역시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마트에서 사진을 찍은 걸 두고 당초 의도한 것 아니다. 뭐 말들이 많은데 윤석열 후보는 뭐 집이 가까워서 왔다. 또 내가 원래 뭐 멸치 육수를 잘 내어 먹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자들은 예. 이 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좀 우연이라고 하는 게 더 신기하죠. 해시태그도 그 인스타그램에 샵에서 다는 해시태그에도 예. 달걀, 파, 멸치, 콩 이렇게 달았어요. 예. 달파 멸콩이라고 좀 의미를 이제 좀 갖고 있는 건데 윤석열 공약 위키라고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AI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서도 직접 달파 멸콩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AI 윤석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파일명이 YJLove 이게 정용진 부회장의 SNS 아이디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우연이라고 하긴 좀 어렵네요. 예.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는 게 더 신기한 것 같고 예, 예. 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당내 우려 목소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만난 선대위 관계자들이나 국힘 의원들도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모습 색깔론 이렇게 비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만 해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예. 있을 텐데 예. 후보가 하고 나서 나경원, 김진태, 김병욱, 최재형, 김현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대변인들이 줄줄이 릴레이로 인증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중도 확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예. 그 뭐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예. 철진한 색깔론이다. 게다가 또 윤석열 후보가 여수 멸치를 들고 있어가지고 예, 또 호남에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한 차례 조금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한 이후로는 또 지금 막 그렇게 막 확산이 된 또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뭐 그걸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실제로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얼마 지금 방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만나서 어떤 네, 얘기가 나왔죠? 오늘도 그 5시께 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예. 김 위원장은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관심 없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 대표도 지난주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뭐 김종인 위원장 성격을 오래 봐왔지만 자존심 상당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 주변 분들도 절대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합류까지는 아니어도 뭐 지난주 그림이 다툼 후에 결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뭐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윤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그렇게 누구에게 뭐 고개를 먼저 숙이거나 화해를 청하거나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합이 되거나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 만난 시간 자체도 20분이면 그렇게 오랜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니네요. 예, 굉장히 예. 짧게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역할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홍 대표 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빠지고 홍 대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선대위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원팀 분위기를 좀 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 근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홍준표 선대위원장 제재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 대표도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 헛소리다. 그리고 또 앞장서서 총 때매는 바보 짓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 홍준표 쪽 관계자들도 뭐 그렇게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노력을 윤 후보가 좀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양산에서 이렇게 상경해서
자택을 찾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이제 정치권 관계자들이 얘기도 하는데 윤 후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경선 때 3위였던 후보인데 여전히 붙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유 후보 쪽과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뭐 다 같이 이렇게 원팀으로 뭉치는 게 가능하겠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유튜브 홍카 콜라 출연을 제의했는데 뭐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당분간 원팀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뭐 대체적으로 정치권 전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와 그 관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뭐 15% 이렇게 뭐 마이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15%도 넘었는데 제가 마침 지난주에 이제 안 후보와 그 측근분들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이 15%를 굉장히 이제 3강구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벌써 그 지지율이 도달을 했고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 후보는 저희에게는 이제 완주할 거다. 결국엔 1강 2중으로 승리를 할 거다. 이렇게 또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 최측근이 이태규 의원께서는 뭐 결국에는 국민이 판단할 거다. 국민이 너네 합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올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인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대결에서 오히려 안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데 안 후보에게 뭐 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윤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답변을 좀 계속해서 좀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기자님이 언급하신 마의 15% 넘은 여론조사는 TBS가 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로 1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내일 혹은 이번 주 주요 일정, 윤 후보 주요 일정 알려주시죠. 예, 내일 윤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운영 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앞으로의 선거 캠페인과 국가 비전 등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논란이 있는 이런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뭐 논란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향후 행보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SNS로 뭐 짧게 이렇게 자신의 공약을 올린다. 이게 예. 뭐 국민들에게 쏙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수만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언제까지 또 어떤 재원으로 또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병사를 올려주면은 하사관과 부사관과 장교도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준다는 건지 이것도 그러면 내일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짧게 이렇게 올리는 메시지가 강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굉장한 뭐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내일 기자들이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도 당연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